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관련해서 당 간부들을 질책하고 인사교체를 단행했는데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관련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코로나19 방역 부분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뭘까요? 그 어제 김정은의 사진을 보면 예. 대단히 김정은이가 이제 흥분되어 격양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한 이제 외부 모습을 볼 때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다른 간부들과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일을 김정은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걸 이번에 김정은이가 알게 됐고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걸 통해서 대단히 지금 흥분되고 격앙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책성 인사까지 하자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저 유추해 봅니다.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건이라고 추정을 하시나요? 그 이번 회의 서두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금방 북한에서 열흘 전에 당 전원회를 했는데 왜 또 갑자기 이런 정치국 확대회를 하느냐라고 예.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런 회의를 이번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목적을 먼저 김정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예. 이야기했다는 건 결국은 이번 확대회의는 그 전에 있었던 전원회의와 그 전에 정치국이 바로 열흘 전에 있었던 회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의 긴장한 인민생활 형편, 즉 식량 사정으로 지금 추측됩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특별명령서에 서명하고 그 성명서 자체를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가 쌓아낸 성명서를 보여줍니다. 예. 그걸 이제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다 알았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열흘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난번 회의 이후. 예. 이 열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났어야 했으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뭘까 하고 보면 이 식량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식량이 도착하지 않았던 않지 않았느냐 예. 이런 걸로 제가 유추해 보는데 항상 북한은 지금 이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버래꼬기라고 하죠. 예. 버래꼬기 철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걸 넘기는 타개하는 방도는 항상 뭔가면 북한에서는 군량미라고 하는데 예. 이 전쟁 때 써야 할 식량 창고를 열고 거기에 있는 식량을 꺼내서 주민들에게 주고 결국은 수확철에 가서 이제 나온 그런 새쌀을 채워였고 이런 방식으로 북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예. 이번에 김정은이가 특별명령서까지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식량을 풀어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가서 창고를 열어보니 뭐 있어야 할 양이 보다 적었다든지 아니면 식량 사정이 너무 급해서 군대가 이미 거기에 있는 식량을 다 꺼내서 사용했기 때문에 창고에 그만한 양의 식량이 없지 않았는지 뭐 이런 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일은 북한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제 좀 사정에 오래 시간을 오래 김정은이가 주었다면 벌려막기식으로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엮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중국에서 긴급 식량을 이제 수입해다가 나눠주든지 이렇게 미봉책을 썼겠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다 나니 이제 열흘 동안에 일어났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대단히 화나 있지 않느냐 이걸 제가 이 뭐 북한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시기에 제가 북한에 있었던 경험으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뭐 추정이긴 한데 네. 앞에서 네, 북한이 네. 발표를 한 거는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 장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 결국 이게 뭔가면 거기다가 이제 장기의 방점을 찍었는데 예. 평상시 같으면 이미 연초에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에다가 풀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이거 장기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경이 인차 풀리진 않는다. 예. 여기에 대비해서 장기전으로 가자라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대비책을 결국은 이번에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갖춰놓지 못했다는 걸 김정은이가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돼서 이제
대단히 이제 화나 있고 흥분해 있다고 저는 지금 판단합니다. 이 식량난과 경제 위기가 뭐 아까 말씀하신 바로 보면 매년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올해 더 집중적으로 그게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식량 형편 하면 이제 제일 식량이 북한에서 긴장할 때는 바로 이 보릿고개입니다. 네. 요 보릿고개를 이제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네. 요 석 달 정도 넘길 수 있는 식량이 항상 북한에서 매해 모자란 거죠.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긴급으로 극복하자 할 때는 이제 군량 및 창고를 열어서 식량을 꺼내서 나눠주고 예.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제 중국에서 식량을 이제 수입해서 다시 채워였던지 아니면 중국에게 요구합니다. 이거 긴급 무상으로 좀 식량 좀 지원 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통 중국이 식량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번에 회의에서도 또 언급해처럼 지금 국경을 풀지 못할 사정이다. 열지 못할 사정이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비하자라고 연초부터 김정은이가 끊임없이 강조했는데 결국은 있어야 할 그런 국량미가 제 양만큼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실제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서 지난 시기 대단히 오랫동안 이제 반복됐다. 경제상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이거 폐단이거든요. 예. 실제 김정은한테는 그런 사정을 이야기 안 했으니 김정은으로서는 아 그만한 군량미에 그만한 식량이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보고가 됐을 거고. 근데 막상 풀어서 줘 하니까 큰일 난 거죠. 이제 사태 파악을 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북한에서는 예.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예. 근데 TV에서 보니까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백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으로부터 들여와서 백신을 맞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북한 이제 언론 매체를 들여다보면 대단히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 무슨 이상한 현상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 접종이 완전히 보편화돼서 세계는 지금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언론 매체들은 주민들에게 백신이 나와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런 방구도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현 돌이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예. 이런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북한은 지금 이 단속 초소라고 하는데 도시들 간의 이제 연결고리 그다음에 평양시와 지방 간의 이 연결고리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 이동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걸 보면 지금 북한은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백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과연 들여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놔줘도 되겠는지 말겠는지. 예. 그래서 결국은 백신이 나왔다는 또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이제는 코로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도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저 얼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예. 살이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예, 뭐가 그렇죠. 좀 예, 손목도 예. 예 얼굴에 뭐가 좀 난 것 같고 붉은 기운이 예. 좀 있고요. 이건 뭐 질병 이야기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질병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짜 김정은의 신상에서 그 어떤 질병이 생겼다면 북한이 자기네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 뭐 수척하신 모습을 보니까 가슴 아프다 뭐 이런 주민들의 반응을 쉽지 않았겠죠. 예. 예, 왜 그런가면 이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가 진짜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아는 게 북한 체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 반응을까지 씹는다는 거는 예. 그런 질병과는 관계없고 예. 저는 오히려 좀 다이어트 쪽에다가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살을 깐다 우리는 뺀다고 하는데 아. 북한에서는 살을 깐다고 하거든요. 아 살깎이군요. 그러면 예. 다이어트가 예. 살깎이. 예. 그 권력 구도에 좀 큰 변화가 있는 건가요? 최상층의 권력 서열 뭐 당비서 국가기관 간부들을 해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예. 그 이번에 보면 지난 시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하면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 당비서 국가기관
대단히 폭이 넓어요. 이번에 문책 인사의 폭이. 예.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이건 이번에 해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가 전반적으로 내가 다 스크린할 거야. 이걸 공식이 이번에 언급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건 앞으로 이제 많은 문책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 그러면 북한의 최상층부 권력이 흔들리느냐, 정말 이렇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난 8, 9년 동안에 엄청난 이제 문책 인사가 있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버티기 힘들었거든요. 예. 군대가 부지런히 이제 문책 인사를 합니다. 계속 이거 보면 또 그 우로 승진 발탁돼서 올라갈 그런 간부풀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권력 구도가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지나친 좀 예단이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부터 북한에 대한 그 대북 접근법이 우리 네. 미국의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 이게 이제 성김 미 국무부 대표의 이야기잖아요. 예. 북한은 어떻게 지금 할 거라고 보세요? 관련해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뭔가면, 예.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끊임없이 미국에다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달라, 이거예요.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달라. 새로운 계산법. 예. 결국은 뭐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와야 결국은 대화에 나가겠다. 이게,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밝혀오는 입장인데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만나자, 대화하자라는 걸 또 외교의 방점을 두고 있다라는 건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하려는 그런 새로운 계산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이미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세울 수 있게 좀 더 명백히 북한이 요구한 그런 계산법을 좀 보여달라. 이런 기싸움으로 볼 수 있겠죠. 새로운 계산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뭔가 뭐 저강도 도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나요? 할 가능성은? 이번에 보면 이제 북한이 대화와 대결 두 곳의 투 트랙에다가 다 지금 그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지난 시기처럼 그렇게 북한이 이제 물리적 그런 도발로 먼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미국에다 대고 계속 새로운 계산법, 새로운 그런 명백한 윤곽을 보여달라 이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한 간보기, 탐색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고 가장 여기서 이제 변수로 될 수 있는 건 8월 우리 이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네. 이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보기에도 그야말로 대폭 축소된 그런 훈련 모습을 우리가 보일지 한미가 아니면 예. 이전보다는 좀 더 증강된 이런 이제 한미연합훈련 모습을 보일지 이걸 보고 북한이 다음 단계의 행동 방향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만납니다.